is the MP5 Navy model submachine gun. It's a recoil-operated weapon firing from a roller-locking bolt. It's air-cooled, and it utilizes a 30-round magazine. The Navy SEALs use this weapon for close-quarter battle. Being a submachine gun, it's light and handy. You'll see this weapon employed by anti-terrorists and special reaction teams all around the world.안녕하십니까 친구들, 오늘도 빠르게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P5입니다. MP5인데 MP5N 버전을 구입을 했습니다. N 버전이 어떤 버전이냐면 미 해군 특수부대 버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MP5 핸드가드에 이렇게 22mm 피카티니 레일이 달려 있고 수직 손잡이가 있고 그런 버전입니다. 미국 해병대 버전 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P5의 미국 해병대 버전 가격은 제가 타이거에서 이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더 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2023년도에 주문을 해놨는데 최근에 도착을 해가지고 최근에 도착해서 지금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150-160달러 정도면 구입을 할 겁니다. 아마 근데 요즘에 최신에 나오는 플래티넘 버전 MP5들이 있는데 풀 옵션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제품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제품도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에 MP5 N 버전 구입한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저렴하게 MP5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한 MP5가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구매를 해봤고요. 그냥 노말입니다. 그냥 뭐 마루이 버전 카피인데 그래도 시마 MP5가 가장 가성비도 좋고 기어박스 성능이나 안정적으로 발사되는 그 기어박스 메커니즘이나 집탄 안정성 면에서는 제일 좋다고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MP5 제가 사실 VFC MP5도 샀었는데 팔았습니다. 그건 리뷰를 안 했어요, 그냥. 그리고 타이거111에서 구입을 하실 때, 오리지널 박스를 청구할 때, 15달러를 추가 결제하라고 나오는데, 절대 추가 결제하지 마세요. 결제를 안 하면 자기네들도 담아서 보낼 박스가 없기 때문에, 원래 순정 박스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내줍니다. 작업비 30달러, 라이플은 40달러, 피스톨은 15달러, 그것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추가요금은 안 내셔도 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전자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달으려고 산 건데 20달러 정도 합니다. 국내에선 59,000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고 해외에선 20달러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격의 반이 해외 직구 가격이죠. 요것도 한 3개 주문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마 거 구입한 게 많아가지고 전부 달아주려고. 근데 이거를 한번 쓰고 안 쓰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 장점이 뭐냐면 트리거 어셈블리에 조립이 되기 때문에 뒤에 그 배터리 수납에 방해를 안 줍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매뉴얼이죠. 뭐 통상적인 얘기입니다. MP5 하면 요 슬랩 하는 거 맨날 나오는 그런 식상한 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거는 자동차 페인트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순정 소염기 있으시면 웬만하면 이렇게 도색을 해서 쓰세요. 그 비싼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더 안 좋습니다. 뭐 합금이고요. 핀만 스틸이고 합금입니다. 그렇게 무겁진 않고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감은 다음에 그냥 칙 뿌려두고 그냥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보시면 이렇게 도색이 잘 됩니다. 이 광이 은은하고 아주 잘 됐습니다. 이게 요거는 철제 프레스 탄창인데요. 연사 탄창입니다. 물론 옵션 탄창도 이미 다 구매를 해놨습니다. 저는 그리고 무료 수직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달아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품이 앞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어요. 이 레일이 무거워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품이 앞쪽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수직 손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본체가 있는데 타이거가 웬일이야 정신 차렸냐 왜 칼라 파트를 해주냐 이게 옛날에는 칼라 파트 안 해줬어. 그냥 보내줬어요. 그냥 이거 분리도 안 해줬어 옛날에는. 총기 본체는 이렇게 레일 커버가 동봉돼서 아주 옵니다. 단발하고 연발만 되고요. 세이프 단발 연발만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구조상 이쪽은 그냥 연동만 되는 거지 세게 돌리시면 부러집니다. 여기 항상 내 몸쪽 여기 좌측 레버로 조절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게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시마는 요것만 주의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마루이 카피라 그런지 짱짱하고 좋습니다.
바디도 스틸은 아니지만 금속 메탈이고 좀 두껍다. 예. 그리고 앞에 배터리 수납 공간도 꽤 여유가 있어요. 앞에서는 할 필요 없죠. 뒤에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본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스틸 파츠는 없겠죠. 20만원짜리 요거 걸쇠 예상대로 스틸 파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랩 같은 거를 과도하게 할 경우 장담은 못합니다. 이 내구성이 요 핀 이런 부품 이런 거 외에는 스틸 부품은 없습니다. 네, 스틸 부품은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하부는 폴리머 스톡 폴리머 여기 폴리머 나머지는 다 금속 메탈로 돼 있고 요것도 금속 같네요. 요 돌아가는 거 로타리 돌아가는 것도 금속 같고 요게 좌우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요 풀르면 아이언 사이트도 몰드입니다. 요거 조종이 안 되고 여기는 앞에는 조종이 안 되고 이걸로 하는데 우리 대부분 그 비비탄에서는 안 쓰죠. 이거 잘 그냥 날아가는 걸 보고 쓰거나 아니면은 에임 포인트 이런 거 쓰죠. 네, 이렇게 팍 치는 거 자주 하면은 좋진 않을 것 같은데 각인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아쉽게도 뭐 이것도 각인을 야옹단에게 맡겨야 되나? 친구한테 맡기면 또 멋있게 각인을 해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공짜는 아니죠. 아무리 친해도 제가 뭐라도 주든 거 아니면 지불을 해야지. MP5 호흡은 여기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저걸 손톱으로 잡아 당기면 호흡이 걸립니다. 배터리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퓨즈가 달린 타미야 커넥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자 트리거 작업을 하면서 디인스를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이렇게 이런 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 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사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한번 내부 파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안을 살펴볼 건데 시마 MP5 요즘은 품질이 어떤지 한번 스프링을 만져보면은 대충 감이 오니까 요 모터도 그냥 시마 하이토크 모터예요. 스프링 380 정도 움직일 수 있는 하이토크 모터입니다. 한 M140 정도 되는 모터예요. 때야 분리가 되게끔 이렇게 돼 있네요. 어우 이렇게 돌아가게끔 VFC보다 훨씬 더 간편하네. 이거는 2형식 기어박스 같습니다. 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9형 기어박스를 열 때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여기를 요걸 제가 요거를 다룰 건데 제프트론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피스톤이랑 이런 걸 좀 살펴볼게요. 알루미늄인지 모르겠지만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노즐이 에어로스가 심할 것 같진 않은데 그냥 그렇습니다. 헤드도 그냥 그렇고 플라스틱 헤드고 그냥 써도 뭐 무관하지만 이게 또 금속 티스가 아니고 플라스틱 티스에다가 그리스 상태는 조금 안 좋네요. 네 그냥 그래요. 요게 이렇게 트리거 어셈블리인데 2형식이죠. 2형식인데 요거랑 호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뜯어서 한번 호환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고요. 아마도 호환이 될 것 같죠 여러분. 2형식 트리거입니다. 모터 배선하고 신호 배선하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는 직렬이고 야 좀 복잡하네 이거. 중간에 까서 이걸 입히란 얘기잖아, 그죠? 네, 제프트론 전자 트리거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대로 그냥 납땜만 하면 됩니다. 납땜만 하면 되고 그리고 최대한 순정 부품을 쓰려면 여기를 걷어내고 알려드릴게요. 돈이 많으면 그래도 되는데 최대한 순정 부품을 살려서 쓰려면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찝어주면 이렇게 고무 링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요 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꺼내줍니다. 이렇게 요 테프론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여기를 살짝 한 바퀴만 넣어줍니다. 여기를 채워줍니다. 그냥 요거 살짝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 여기는 잘라내는 게 좋겠다. 무턱대고 옵션 부품을 먼저 사지 말고 이 있는 부품을 계량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 깜짝 같죠. 근데 오링이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에어실이 더 좋아집니다. 아 이 실린더는 갈았어요. 여기 스테인리스로 이거는 아 뭐 써도 되는데 난 좀 그래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프트론은 제가 이식을 한 거고요. 터펫은 순정이고 노즐은 제가 교환을 했습니다. 파란색 시마 그냥 노즐이에요. 오링이 있는 걸로 꺼졌고 이것도 제가 헤드도 바꿨고 이것도 바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사격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격을 하고 왔는데요. 집탄 좋습니다. 집탄 아주 좋고요.
기본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기본 제가 기본 바렐로 했을 때도 성능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품이 남다 보니까 교체를 했는데 기본 이너 바렐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매끈하고 좋고 혹시 이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성능이. 근데 저는 그냥 바꿨습니다. 부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너무 많아. 스프링도 스프링 장사해도 되겠어. 이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엔락을 한번 교체를 해볼 거고 엔락하고 여기 레일 마운트 장착하고 이런 탄창하고 PQ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락에다가 좀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제 무기고에 MP5가 한 대가 다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슈어파이어 미니 전술 라이프입니다. 버튼이 쪽에 있는데 34,000원? 알리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국내샵에서 판매를 합니다. 저도 판매를 하고 있고 34,000원에 이어텍은 홀리오리오 이어텍 558이래요 탄창은 옵션으로 샀습니다. 일자탄창. 이거는 레일 교체를 한 거죠. 저의 무기고에 이렇게 벽 한쪽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서바이벌 게임하기 딱 좋게끔 튜닝을 완전히 막 전자 트리거 세팅까지 맞춰놓은 저의 MP5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에어스폰으로 여러분 찾아뵙기로 약속드리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